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눈 수요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하모니카의 올림픽으로 불리면서 4년마다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 하모니카 대회에서 무려 자작곡으로 한국인 최초 트레몰로 솔로 부분 1위를 차지한 하모니시스트 박종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박종성 하모니시스트와 함께 연주하기 위해 출연해주신 피아니스트 조영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영우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롱타임 로스. 롱타임 로스입니다. 와, 그 사이에 더 잘생겨주신 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심경이 변화가 있습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예상치 못한 질문했을 때 요거는 또 생생한 느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아, 가을이라서 콘서트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박종숙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8월 달에 좀 큰 공연 하나를 잘 마쳤어요. 네. 올해 또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가졌었는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 공연 잘 마치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뭐 협업이라든지 뭐 게스트로 연주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연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문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그래서 제가 직접 책을 읽고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을 낭독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그 낭독에 어울리는 곡을 연주해드리는 그런 음악 책갈피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학 공연도 같이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넘어서 문학 영역까지 넘보는 건가요? 살짝 발을 얹은 거죠. 아,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하모니시스트 박종성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 2009년에는 독일에서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 하모니카 대회 독주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학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했고 최초로 해외 오케스트라 협연한 하모니카 연주자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초청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에 솔리스트로 동반 출연했고 하모니카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박종성의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개최하며 하모니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경의 11시 클래식 수요 초대석은 하모니시스트 박종성님과 함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크로매틱 하모니카 연주자이면서 독일 호너 콘서바토리 교수를 역임한 와타니 야스오는 박종성에 대해 새 시대를 짊어질 대스타가 될 것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감사하죠. 감개무량합니다. 좀 길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11년도였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일본에서 열린 전 일본 하모니카 대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시상식이 다 끝나고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우연히 만날 길에서 이제 그 로비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인상 깊게 들으셨다고 하면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야,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 텐데 대회가 마치 그 로비에서 만난 이야기를 딱 기억을 해주셨다가 왜냐면 이거 둘만 얘기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거든. 네, 옆에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가지고 증인이 있나요? 네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에서 한국인 최초의 우승자, 우리나라 대학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한 최초의 학생, 해외 오케스트라 협연한 최초의 하모니니스트, 게다가 군악대에서도 최초의 하모니카 연주자. 아니, 아 이게 최초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게 뭐 좀 최초라는 타이틀이 좀 식상하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예. 그걸 노린 건 아닌데 나 무조건 최초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노린 건 아닌데 네. 하고 싶은 것마다 네.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럼 없으면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네. 없으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최초라는 타이틀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우리 조영훈 피아니스트께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같이 협연도 하시고 오늘 제가 보니까 앨범도 두 분이 같이 내셨어요. 네, 저희 같이 그렇죠? 낸 앨범이 있습니다. 굿 모닝 시스트. 저는 우리 그때 나온 고상지 연주자하고만 친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약간 더 친하신 것 같더라고. 여기가 사실 기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오래됐죠. 아, 네, 이제 두 분의 인연이 군악대에서 만나셨다고. 맞아요. 네, 저희가 올해가 이제 입대한 지 10년 차 되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데뷔도 10년 차라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데뷔와 입대를 같이 하셨다. 입대하시기 전에 연주하신 걸 데뷔로 치신 거군요. 그러니까 입대 전에 딱 음반 발매하고 예상 네. 공연하고 네. 그리고 입대를 했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하모니시스트 이 박종성님과 조용호님의 이 앨범 저희가 선물로 여러분께 오. 보내드립니다. 제가 저는 오늘 또 귀하게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요.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팬의 마음으로 사인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앨범 받고 싶으시면 폭풍과도 같은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이동을 해주시고 여기서 라이브 연주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브 연주곡은 여러분, 이 가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곡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피아졸라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 김영준이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명곡인 아디오스 노니노, 오블리비언, 리베르 탱고 모아서 편곡한 곡입니다. 이 세 작품을 모아서 어떤 편곡을 했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피아졸라의 대표곡이 하모니카로는 어떻게 재탄생할지 여러분 함께 호흡하며 지켜봐 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영준이 편곡한 피아졸라, 아디오스 피아졸라, 하모니시스트 박종성과 피아니스트 조영훈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영준이 편곡한 피아졸라, 아디오스 피아졸라, 하모니시스트 박종성과 피아니스트 조영훈 연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브라비. 감사합니다. 숨 차네요. 숨이 차죠 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옆에서 같이 호흡을 하니까 숨을 못 쉬겠어.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 지금 게시판이 약간 서버가 마비올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스크린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작가님이 문자로 보내는 거랑 반대비에서 보내는 거랑 유튜브랑 보는 것 중 취합해서 선택해서 아, 보내주신 거고 저는 이 패드로 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네네.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아, 뜨거워 지금 아이패드가. 자 지금 전혜성님 우와 감탄사만 나오네요. 네. 유진이님 이 작은 악기에서 어찌 이런 소리가 감동. 진주님 이 시간에 저 정도 에너지를 뽑아내실 수 있다니까 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시간에, 원래 어. 저희가 이 시간이 음악가들이 자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저희 새벽이죠, 보통 새벽 한 두세 네. 시쯤 늦게는 네 시까지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이 시간에는 고요한 아침에 그렇죠. 이제 아침은 그들에게 보내고 우리는 자야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박종성 하모니스트 연주가 저녁 7시 8시면 약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아니스트 조영훈 선생 마찬가지 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잘하신다고 보시면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잘 끊어놨지. 아, 네.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시면 네. 이정진님 지난주에 얼핏 예고해 주신 이후로 오늘 이 시간 너무 기다렸어요. 남편이 먼저 박종성님 영상 보고 새야새야 추천해줘서 봤는데 완전 빠져서 영상 거의 다 찾아봤어요. 하모니카가 이렇게 멋진 악기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나 응원해요.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인 게 너무 아쉽네요. 하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 저희가 절대 두 시간으로 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쉬울 때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미천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한 시간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야새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따가 준비하고 준비했죠. 어 그러네요. 이정진님 기다리고 계십시오. 새야새야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조님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 멋져서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왔는데 너무 헌칠하시고 잘생기셨어요.
아, 이거 응답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하모니카가 약간 얼굴을 이렇게 가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괜찮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잘생겼는데 연주도 잘하는데 겸손함까지 가져간다. 이거 우리가 두고 볼수 없잖아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자, 6958 쓰시는 분. 우와, 하모니시스트 멋있어요. 이번 여름 휴가 때 4살 아이가 할아버지께서 선물 주신 하모니카를 들숨 날숨 하며 잘 불더라고요. 하모니카 연주는 참 귀한데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첫째 딸은 등원하고 뱃속 둘째 딸과 함께 듣고 있어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박종성님. 지금 둘째 분 필요를 우리 하모니시스트에 연주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분은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결정해 주세요. 네, 제 음반이 정말 잘 잠이 잘 오고요. 그리고 정말 따뜻해서 태교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교와 육아에 좋은. 아, 태교와 육아에 좋은. 아, 좋아졌어. 육아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이 음악만 들으면 다 해소가 됩니다. 이야, 정말 뭔가 제가 이렇게 뿌듯하죠. 우리 조영훈 피아니스트가 지난번에 고상진인가 나왔을 때는 네. 정말 뭔가 차분한 이미지였는데 아, 그랬나요? 지금 거의 뭐 라디오 스타급의 예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주 또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진행. 하고 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혼자서, 바로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BS FM 정규 11시 클래식. 오늘은 하모니시스트 박종성님과 피아니스트 조영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라이브 곡으로 김영준 작곡가가 편곡해준 피아졸라의 아도니스 피아졸라를 연주해 주셨는데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곡을 좀 들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네. 이 곡이 여러 다양한 매력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탱고 중에서도 또 강렬한 탱고도 있고 좀 느리고 깊은 감정의 탱고도 있기도 하고 또 반도네온과 하모니카는 같은 군에 속하는 악기이거든요. 보통 이제 프리 리드 악기라고 해서 반도네온이나 아코디언, 멜로디언, 하모니카 이런 악기들이 보통 같은 악기군에 속하는데 그래서 보통 탱고를 그 반도네온으로 많이 연주하잖아요. 근데 하모니카로도 좀 그런 비슷한 색채를 내면서도 또 직접 숨으로 넣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셨구나. 지난달에 조프레가 나왔어요. 네네. 반도네온 조프레가 네네네. 나와서 제가 또 영어 인터뷰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생각이 나네요. 근데 우리 그 게시판에 오늘 연주하신 소리를 들으면서 반도네온 소리 같다라는 또 같은 청취자분들이 원리로 소리가 나는 그딱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야 정말 우리가 무슨 짠 듯이 이렇게 방송하는데 쿵짝이 기가 막히게 맞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작년 여기 출연했을 때 고상진님과 나왔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리드 악기 전문 자 전국의 지휘자, 전국의 방송 관계자, 우리 기획자분들께 말씀드리나 피아니스트 조영우님은 이 리드 악기 전문 관계자로서 아카퍼니스트로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규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에게 하모니카 연주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에게 하모니카는 감정 대리인인 것 같습니다. 감정 대리인. 네, 보통 우리가 법률 대리인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법적인 어떤 그런 걸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근데 하모니카는 제가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저의 감정이나 내면의 어떤 생각들을 들려드릴 수 있는 저의 대변인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감정 대리인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모니카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구나. 아니 너무 이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재미가 없어. 아니 뭔가 좀 이렇게 돌발 질문을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여기 있는 대본을 하지 않아야겠어. 너무 공부를 완벽하게 오셔가지고 아니 뭐 감정 대리인 너무 근사하지만 이게 뭐랄까 이 라이브한 맛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선생님. 재미없었나요? 아니요, 좋았어요. 저 이렇게 제가 하잖아요. 저 우리 청취자들한테 엄청 혼나요.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이 우리 아티스트를 높일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자, 이 지난 6월 성황리에 데뷔 10주년 기념공연 잘 마치셨다고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연주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연주하실 때마다 그 어떤 감정으로 무대에 서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저는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작곡가가 만들었던 고유의 감정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제가 표현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이 곡을 잘 할까 보다는 그 곡에 담겨 있는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저를 일단 그 감정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뭐 어떨 때는 제 주변을 그 곡에 어울리는 색깔로 이렇게 상상을 한다거나 혹은 이 곡에 어울리는 어떤 옛날의 사연이나 뭐 드라마를 떠올린다거나 예전에 어떤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어떤 사람을 떠올린다거나 그런 그 곡과 관련된 무언가를 떠올리면서 그 당시의 감정을 좀 꺼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 우리 하모니시스트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학과 네. 더 쉽게 얘기하면 실용음악과 실용음악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모니카에 대한 인식이 솔직히 클래식 악기는 아니었단 말이죠. 네. 하지만 저는 혁신은 새로운 카테고리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분은 물론이고 오늘 또 방송이 유튜브로 영원히 남아있을 텐데 지금 피아졸라도 편곡에서 연주하셨고 잠시 뒤에는 세아세아 한국가곡 미녀도 해주실 거고 앞으로 수많은 클래식곡을 편곡해서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인식되었던 하모니카라는 악기가 박종성 하모니스트로 인해서 새로운 클래식과 이 포스트모던 어우를 수 있는 부분이 된것 같아서 어떤 감정으로 무대에 서시는지 누구보다도 클래식적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솔직히 부각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아무래도 실용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재즈라든지 뭐 라틴 음악, 뭐 비바, 보사 이런 거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제가 다룰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연주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모니카로 갈수 있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작곡과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클래식 작곡과를 처음에는 준비를 했다 보니까 어쨌든 제 마음속에 뿌리는 그래도 클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 작곡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3 수능까지 다 끝난 이후에 이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음악과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곡 공부는 계속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연주 전공으로 하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연주 전공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치 않게 재즈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클래식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음악적인 깊이 그리고 실용음악을 배우면서 또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다양한 음악적인 레퍼토리와 또 즉흥적인 부분이라든지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즉석에서 표현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잘 융화가 돼서 지금 이렇게 좀할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아영님, 하모니시스트 박종성님과 피아니스트 조영우님이 좀 이른 점심시간을 우아하게 만들어주는군요. 가을향기 물씬 풍깁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너무 신나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라이브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들을 곡은 우리 민요, 한국의 민요. 세아 세아입니다. 박종성의 하모니카와 조영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실 건데요. 세아 세아는 굳이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정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곡이라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연주 부탁드립니다.
브라보. 아, 저 너무 홍대 브라바라고 해버렸네. 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힘들어. 호흡 옆에서 같이 하니까 아,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세야세야 하모니시스트 박종성과 피아니스트 조성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선아님, 제 평생 들은 세야세야 중 최고입니다. 혼자 밥 먹다 울 것 같아요. 진한 감동이 어흑. 류영신님, 응원하려고 처음으로 반디톡에 로그인했어요. 설옥경님, 하모니카에서 어떻게 대금 첼로 느낌이 날까요? 이나미님, 하모니카로 이런 아련함을 나타낼 수 있군요. 강도윤님, 8월에 롯데 콘서트홀 공연 보고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팬이 되었어요. 세야세야 정말 눈물 버튼. 저만 눈물을 보인 줄 알았는데 제 주변 분들도 눈물을 흘려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유수진님, 너무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은 피아니스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저번에 고상진님을 제가 와인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기억납니다. 오늘도 음식에 하나 빗대보고자 합니다. 김치 같다. 김치 같다. 김치남입니까? 정말 너무 친근하고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저 하모니카라는 악기가 어떤 요리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되기도 하고 또 밥 반찬이 되기도 하고 메인 디시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하모니시스트 박종성님의 음악은 김치가 아닐까. 김치가 네. 요즘에 제가 외국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 여쭤보면 네. 한식뿐만 아니라 일식, 양식, 중식에서도 우리나라 김치를 찾으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 네. 박종성님은 어느 음악 장르에도 네. 빠질 수 없는 네. 잘 어울리는 자 김치 같은 남자 박정성 하모니시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EBS FM 정규 11시 클래식 오늘 수요초 대석은 하모니시스트 박정성님과 조영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음악이지만 힘들 때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슬럼프를 이겨내십니까? 몇 번의 좀 슬럼프가 있긴 있었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은 음악에서 그게 치료가 되고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음악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쨌든 무대에 계속 서서 박수를 받고 관객들과 음악을 나누고 또 음악을 표현하면서 아 그래 이게 행복이었지. 그냥 저 스스로 다시 음악에서 치유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음악에서 힘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색다른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당연한 말씀해 주셔서 아닙니다. 아, 제가 또 그 경희대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또 이게 친근한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희 선배님께서 이렇게 또 후배님 중에 이렇게 훌륭한 후배님 있다는 게 아, 제가 오늘 좀 많이 흥분이 돼요. 너무 기뻐서.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저희가 EBS지 않습니까? 네. 한국교육방송공사.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이 하모니스트를 꿈꾸는 우리 음악도들 학생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모니카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로요? 네,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 같이 잘 돼서 이 파이가 더 커지고 더 이제 하모니카를 좋아하는 사람 또 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전공을 하고 있는 혹은 꿈꾸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저는 악보 안에서만 너무 음악을 찾지 말고 악보 밖에서 음악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너무 좋아.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네요. 악보 밖에서 찾으라. 이런 철학적인 얘기 무슨 뜻입니까? 어쨌든 그 곡을 만든 작곡가도 네. 악보 안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 악보 밖에 있는 삶의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곡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연습실에 갇혀서만 연습을 하면 그냥 그 음악을 잘하게 되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음악을 정말 이해하고 내 삶에 정말 그걸 적용하고 내 삶을 표현하려면 뭐 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슬프기도 해보고 아파하기도 해보고 박물관도 가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많은 걸 느껴보고 그런 것들이 음악에 녹아들 때 진짜 좋은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기습 질문을 해야 만족스러운 대답이 나오는군. 아,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하드한 레슨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무섭게 레슨 받는 그런 거 많이 상상하고, 또뭐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입시 때 엄청 혼나면서 레슨 받고 그런 기억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음악을 시작했고, 그리고 한 번도 그런 무서운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아, 음악은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는 거를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대가 너무 즐겁고 음악이 행복하고, 만약에 제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더 높은 사람이 되건, 혹은 더 열악한 상황의 나락으로 떨어지건,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음악을 한다면 그거는 박종성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꿈은 평생 죽을 때까지 즐겁게 연주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재즈, 라틴 음악, 또 대중음악, 이제 클래식까지 하모니카라는 악기를 가지고 다양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마중물, 플랫폼 연주자로 오늘 우리는 만났습니다. 정말 말씀도 말씀, 또 연주도 연주,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울컥하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울것 같아서 문자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016 쓰시는 분, 감동, 감사. 이 아침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우울했는데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트 3개 보내주셨어요. 김혜수님,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유튜브 피아니스트 조영훈의 감성 라디오 라이브로 놀러 오세요. 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놀러 와주세요. 9207님, 오늘 영혼의 단짝인 두 분의 연주를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박종성의 흔적도 부탁드려요. 이 대본을 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마지막 곡으로 선곡을 해놨습니다. 아, 9207님 고맙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오페라디오에서는 레온 카발로 오페라 빨리아치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끝곡으로 박종성이 작곡한 곡입니다. 흔적, 박종성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규 11시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싶은데 어떡하죠? 또 불러주세요. 얼마든지. 네, 제가 카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훈 선생님, 네.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요. 예, 건강하게 연주하시고 또 뵐게요. 네,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